지난주에 카터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3박 4일 동안 김일성이하고 회담한 결과가 톱 그해 10월 달에 북미 간의 제네바 기본 합의가 있었죠. 그 우리가 경서를 발전소 지어주고 북한은 핵을 동결하고 전쟁 안 하고 서로 국가 인정하고 뭐 경제 지원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네, 그 카터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회담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시간 관계상 좀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1994년 5월 달에 연구에서 쳤어야 한다. 그때 안 쳤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커진 거지. 근데 왜 못 쳤느냐. 이 지구상에 미국하고 북한이라는 두 나라만 있으면 미국이 북한을 벌써 10번도 더 접쳤어요. 근데 200개 국가가 있고 그 중에는 미국이 손봐야 할 일이 많습니다. 미국의 주적은 러시아하고 중국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군사력 가지고 러시아, 중국을 견제할 군사력을 빼고 나머지 군사력 가지고 북한을 치려니까 이게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다음 그 3페이지 중간 상단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은 군기하는 중국이 무섭다는 것을 이제 알아는 한국은 한미동맹에서 한국을 한미동맹에서 떼어내 중국으로 끌어다발려 잡아당기려고 한 중국의 가문이 있어요. 세게 들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난 연말까지 시진핑하고 아주 사이가 좋았죠. 요즘 사이가 싹 틀어졌습니다. 다음 3페이지 밑에서부터 여섯 번째죠. 2013년 5월달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에 갔어요. 오바마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북한이 핵을 계속 잡고 있으면 망한다. 그러나 저는 중국이 북한의 지하다운 사진은 한 북한은 나아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북한이 붕괴되고 기다리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그 사이에 북한 핵이 점점 커진다는 소리입니다. 다음 4페이지 보겠습니다.